여러분, 오늘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약간 유럽 브이로그를 찍었을 때는 영상을 좀 막 1시간짜리를 한 번에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보다 그날그날 영상을 좀 짧게 한 편씩 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가는 날이라서 영상을 안 담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겟레디라도 담아보자 이 마음에 이제 영상을 또 켜게 됐는데, 아마 제가 놀이기구를 무서운 거를 잘 못해가지고 일단 메이크업하고 놀이기구 타는 걸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 일과를 영상에 담아보려고 해요. 각도가 조금 웃길 수도 있지만 양해 다들 알죠? 일단 지금 막 씻고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를 해줄 건데, 기초도 역시 저는 한국이나 여기나 똑같아요. 성범이랑 저랑 기초를 똑같이 가지고 온 거 있죠? 제가 스킨푸드 패드를 통으로 다 챙겼는데 범이는 스킨푸드 패드를 여행용 케이스 거기다가 챙겨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패드가 꼭 필요한 게, 여기 와가지고 너무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진짜 너무 건조해요. 한국보다 너무 건조해요. 패드로 각질 정돈을 좀 해줘야 약간 메이크업이 좀 잘 먹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또 너무 덥지만 수분 보충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워터밤 이걸로 전체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꿀템인 게 기초처럼 이렇게 바르기가 너무 좋아서 이런 여행에 올 때 진짜 너무 괜찮더라고요. 기내에서도 진짜 수시로 바르고, 특히 요즘에 골프 라운딩 많이 가잖아요. 라운딩 가가지고 샤워를 하고 나오면 기초 바를 게 이렇게 막 챙겨 다니기가 번거롭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거를 하나씩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이런 거 하나 딱 갖고 다니면 너무 편해요. 이렇게 문지르는 대로 바로 피부에 수분 공급이 돼가지고 흡수를 좀 시켜준 다음에 웰라쥬 리얼 시카 카밍 고기. 미국 온 지 3일차인데 3일차 치고 피부가 멀쩡해요. 걱정 엄청 했었거든요. 왜냐면 유럽 가자마자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여기서도 설마 그러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 많이 했는데 아직 피부가 멀쩡해. 저희가 또 자느라 하루를 통으로 날려버린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서로서로 일어나라고 미뤘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다 해갖고 또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3시에 잠들었는데 아침 6시에 깼어요. 그리고 한숨도 안 잤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또 제가 화장을 못 지우고 잔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반짝이가 사라지질 않네. 눈이 반짝반짝거려. 오늘 반짝이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너무 건조하니까 볼 부분에 수분을 줄게요. 이마 부분에 수분 스틱 한 번 더. 왜냐면 이 부분이 제가 떴어요, 어제 메이크업 했을 때. 그래서 한 번 더 발라줄게. 오늘 네오 쿠션은 수정용으로 챙길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날씨에 저희가 나가는 게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이거는 땀에 강하니까 수정용으로 챙기고, 이 날씨에 나가면 또 더울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잘 쓰는 이 외매 파데. 요거를 또 스파츌라랑 헤라 파데랑 했고 야무지게 챙겨왔거든요. 오늘은 피부가 좀 얇게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외매 파데를 써줄게요. 19호고 저는 항상 19호가 잘 맞았거든요. 뭔가 외매 파데는 19호가 저한테 너무 톤이 잘 맞고 다크닝이 진짜 아예 없어요. 너무 컬러가 너무 화사하게 지속력이 진짜 좋은데도 컬러감이 진짜 예쁘게 남아가지고 너무 예뻐. 이마부터 차근차근 쌓아줄게요. 이번에 메이크업 할 때도 늦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말 없이 깔끔하게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봐봐, 이마에 또 떴어. 너무 건조해. 히터를 너무 틀어서 그런데? 해가 너무 잘 들어. 히터 틀었어? 아, 히터가 아니라 에어컨. 나는 약간 기준이 있는 게, 메이크업 할 때 저는 이마 메이크업이 망하면 다시 해야 돼요. 이마를 아예. 이마가 조금이라도 뜨면 약간 인상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응모자 씨 두상이 뭐 이상해. 외계인 응? 같다. 나는 밥이 너무 좋아 죽을게. 내가 노력했다. 어떻게 이걸 노력이라고 해. 난리가 났는데 이마? 이마를 제일 나중에 하는 게 낫겠다. 으! 비타민까지. 이거 비타민이야? 응. 여러분 이거 봐요. 내 남자의 영양제. 토할 것 같아. 너무 커. 그래도 먹어야 돼. 와, 이걸 어떻게 맨날 삼켜? 나 한 번에 다녀. 목구멍이 엄청 큰가 보다. 이거 뭐야? 그 독소 빼주는 거야.
이거에서 로키 그 양치껌 맛나. 타이밍 뭐야? 내가 맞으려고 맞은 거야. 좋아할 것 같아요. 워터밤. 미국은 뭐라고 해? 워터밤? 워터밤. 이걸로 이렇게 얹어놔주고 이마는 냅두고 테이프 여기부터. 날씨 진짜 좋다. 오늘 엄청 타겠는데. 와 진짜 여기 너무 건조하다. 웨이크 메이크업 파데와 네오 쿠션만 있다면 지속력 끝판왕이 될 수 있어. 째려봐. 지금 제 말소리 안 들을걸요? 헤드셋 끼고 있어서. 바보 멍청이 또라이. 넌 나한테 잘해라 멍청아. 이휴 바보 지 얘기하는 줄도 모르고. 뭐라고? 뭐가? 리렉트 클리어 포어 피니쉬 팩트. 이것만 누르고 헤어라인 부분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눈썹은 웨이크 메이크 워터프루프 24시간 브로우 펜슬. 와 나 피부 에반데? 피부가 난리가 났는데? 왜? 너무 건조해서. 그럴 때는요 수분이라도 좀 적셔놓고 가야 되나? 오 똑똑한데? 클렌징 티슈로 닦으면 돼. 저처럼 시간이 없을 때 약간 빠르고 예쁘게 그릴 때는 요 외매 브로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되게 티나지 않게 내추럴하게 그려지는 브로우여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오늘은 새로 출시된 요 피치 베리코 섀도우 팔레트를 써줄게요. 요게 약간 좀 이런 팝한 컬러들 위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늘은 약간 핑키핑키하게. 그리고 브라운 톤으로 끝에만 음영 살짝. 이거 쉐이딩을 해줄게요. 약간 이렇게 급하게 메이크업할 때는 항상 메이크업이 좀 순서가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줘야 금방금방 되거든요, 메이크업이. 제가 아이라인 그리느라 카메라 다시 켜놓은 걸 깜빡했지 뭐예요. 아이라인까지 다 끝났거든요. 이제 메이크업이 거의 다 끝났어. 오늘은 약간 좀 또렷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사진을 많이 건조해야 하니까. 막 하는 것 같지만 아주 정성을 다하고 있는 메이크업이랍니다. 하트 퍼센트 도트온 무드 립 펜슬 피치 베이지. 이걸로 외곽을. 다음에는 오트 베이지 이걸로 약간 도톰해 보이는 효과를 줄게요. 그리고 립은 릴리바이레드에서 아직 출시 전이지만 테스트하고 있는. 근데 얘가 약간 체리핑크에서 조금 무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립이라서 제가 첫눈에 반해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나왔어요. 지금 몇 도예요? 한 30몇 도 되겠다. 그럴 것 같아. 아마 오늘 엄청 탈 것 같아요. 선크림을 안 발라가지고. 그리고 모자도 오늘 약간 핑크핑크한 게 포인트여가지고 오늘 모자를 챙겼는데 아주 예쁘지 않나요? 여기 숙소에서 유니버셜 스튜디오까지 25분밖에 안 걸려가지고 금방 갈 것 같긴 해요. 그래시 보인다. 해리포터! 보인다 보인다. 윽!
역시 신나네. 성범이 체했대요. 첫날에 제가 됐대요. 안녕. 와우. 오늘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항상 많겠지 여기는? 그렇지 않을까?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신날 것 같은데. 아, 여기 와본 리뷰가 전부 다가 후회 없다고, 너무 오길 잘했다고 다들 그래. 저 옛날에 딱 한 번 일본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가봤거든요. 그래서 나 그때도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너무 기대돼.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여기서 마감까지 찍어보고 한번 일찍 나가서 집 돌아가는 길에 마트를 들리자. 그래. 도착. 오늘 이놈이랑 의도치 않게 커플룩이 됐어요. 내가 이모자 챙겼는데 얘도 이모자 썼어. 나 미국 오니까 왜 이렇게 이쁘냐? 그니까. 야. 내 입 어때? 여긴 한국인 좀 꽤 있겠지? 한두 명 만나실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속이 안 좋아요. 아, 바이킹 타면 토하겠네. 맞아. 두근두근. 떨려. 이따 차 찾아갈 때 조금 힘들겠는데? 모를 땐 사람들만 좀 따라가면 돼. 응. 여러분, 제가 선글라스를 안 가져왔거든요.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성범이가 선글라스를 줬는데 나 좀 웃긴데? 자기는 멋있는 거 같아. 나 웃기지 않아? 아니야, 깊해. 그래도 이거 쓰니까 좀 낫다. 응. 더워 죽을 것 같아. 어디까지 걸어야 돼? 모르겠어. 난 사람들 따라가고 있어 그냥. 와, 이렇게 멀다고? 어몽어스다. 내 새끼 발가락. 내 새끼 발가락이다. 발가락들. 내 발가락들이다. 여기는 어딘데? 여기? 유니버셜이잖아, 여기도. 어. 아, 저기구나. 그래, 저거 때문에. 그래. 다 여기로 가니까 여기겠지? 와, 날씨가 진짜 좋다. 입성! 하이. 걱정했던 거랑 다르게 너무 좀 괜찮은데? 트레스패스, 오케이? 오케이, 땡큐. 나 택시랑 찍으면 안 돼? 내 핸드폰으로 찍어줄게 그냥. 아, 그래? 택시랑도 찍을래? 어. 우와. 나 찍을래. 오케이, 굿. 땡큐. Have a great day. 와, 너무 재밌다. 우와, 여기서도 찍으면 안 돼? 좀 대충 찍긴 했어. 왜 대충 찍어? 잘 안 보여서. 힘을 다해 찍어야지. 어, 예쁘네. 여기 진짜 대박이네. 테마가 일본이랑 완전 달라. 여기에 그런 거 팔잖아. 그 해리포터, 요 닭다리. 해리포터에 나오는 닭다리. 여기 해리포터. 저 버터비어. 뭔지 알지? 우와. 뭔지 알지? 너무 멋있다. 굿! 땡큐! 우와, 눈 내렸다, 여기는. 와, 해리포터 본 지 진짜 오래됐는데 이게 다 기억나. 여기 가면 그거 보이네, 해리포터 성. 어떻게 영화 내용이 다 기억나냐? 호그와트 아니야? 맞아, 가까이 있네, 여기는. 이거 밤 되면 불 켜질걸? 몸이 이끌리는 대로 왔어요. 그래도 실내에만 들어가면 좀 덜 더울 듯? 기다리면서? 코에 땀나는 거 봐. 와, 진짜 살 엄청 타겠는데? 우와, 선크림 바르고. 여러분, 저희 어쩌다가 탄 그게 하필이면 360도 회전하고 계속 계속 도는 놀이기구였던 거예요. 와, 진짜 토할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유니버셜 우리처럼 못 즐기는 사람도 있을까? 입장료 비싼 거 내고 와서? 어딘가 들어가서 좀 회복을 좀 하고 싶어. 우리만큼 못 노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하나 탔는데 집 가고 싶어. 나는 여름이랑 안 맞는 거 같아. 근데 진짜 못 논다.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까지 못 노는 사람이 된 거지? 좀 쉬자. 마감까지 찍어보고 한번? 배가 사실 너무 아파요. 아까 처음에 그 해리포터 탄 게 실수였던 것 같아. 그거 타고 나서 막 포기해서 막 음식물 뒤섞여가지고. 맞지? 차라리 숙소 가
쉬다가 쉬다가 아니 다운타운 갈래? 그럴까? 못 간 곳 가자. 그래 그럴래? 나가? 그러자. 아 너무 힘들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난 아까 그 생각도 했어. 어? 뭔가 놀이기구 타는 거랑 기다리는 거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뉴욕 가는 그 입국 시차 때 어떻게 버티지? 그래도 거기 실내라서 그런가? 나갈까? 그럴까? 사실 우리가 놀이동산이랑 안 맞는 거. 근데 내가 아까 그 생각을 했거든? 공연을 보면서? 나는 한국에 있었을 때도 롯데월드를 잘 안 가는 사람인데. 롯데월드 가서도 바로 나오지 않았어? 맞아. 롯데월드 가서도 놀이기구 몇 개 기다려야 되면 바로 나왔잖아. 난 에버랜드도 못 가는 사람인데. 가자. 안녕. 여러분, 저희는 이제 나와가지고 페어팩스 거리로 왔어요. 슈프림이랑 이런 스트릿 브랜드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기억나지? 이탈리아. 니도 해봐. 하나 둘 셋. 아 뭐야. 여기는 진짜 미국 같네. 어. 슈프림으로 가야 돼. 여기 약간 성범이 취향 많은데 안에서는 못 찍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끄고 들어갈게요. Walking through the city in the middle of the night. Still so much light all around. They say walking is for